네, 전남 나주시가 청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주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근로자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우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나주시가 청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빛가람 청렴 문화제의 일환으로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나주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강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무엇보다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금품수수 개념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오면서 음료수를 들고 오고 싶었는데 근처에 편의점이 안 보여서 그냥 왔습니다 하면서 2만 원을 주면서 음료수 사서 드세요 했답니다.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돈 받은 겁니다. 경조사가 아니면 직무 관련자한테 단돈 만 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무조건 위반입니다. 더불어 개정된 김영란법 교육과 영상 시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참여자들은 청렴 의식을 스스로 점검하며 다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나주시는 앞으로도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NB 뉴스 나우정입니다.